이것은 춘하의 연필박물관입니다. 이것은 연필박물관의 로고입니다. 추윤호 스펜서 뮤지엄. 이것은 이 연필들은 다 기념 연필들이라 볼수 있습니다. 이것은 경주에서 받은 것, 이것은 중국에서 받은 것, 이것은 뉴욕, 미국 여행으로 가서 받은 것, 이거는 계약 때 받은 것, 그리고 이 나머지는 친구들이 미국이나 필리핀, 일본 등에서 사다 준 것이고, 얘는 써있다 주신 로마에서 받은 겁니다. 이쪽으로 가보면 이 연필은 살짝 특별한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연필은 매우 소중합니다. 이 연필로 쓰면 무엇이든 잘 됩니다. 그래서 특별히 뭔가 좀 생각이 나안될때 이걸 딱 꺼내 쓰면 잘 된다고 볼수 있겠죠. 이것은 점점 더 진해지는 것으로 볼수 있겠죠. 이거는 HB 연필이고 이것은 B 연필이고 이것은 2B 연필이고 이것은 4B 연필입니다. 그래서 점점으로 진해진다고 볼수 있겠죠. 얘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연필이라서 강추합니다. 이것은 연필 종류 중 이렇게 크기로 비교한 것입니다.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짧아지는 것을 볼수 있겠죠. 점점 짧아지는 것은 제가 많이 써서 저도 익숙한 것입니다. 이곳으로 가면 체험 프로그램이 써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. 이것은 전시 관람 후 모든 전시 관람 후 상상이 잘 되고 제가 글씨를 쓴 DNA 같은 게 써진 연필로 글을 써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